안녕하세요. 오늘 힘을 내주는 시장과 함께 1000%의 수익률을 준비하시죠.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와,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양시장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뒤에는 에코프로의 강세가 있습니다. 2차 전지주와 또 자동차 부품주들, 건설 기계주들까지 오늘 강한 모습인데요. 코스닥에선 기관이 7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오늘장 체크 포인트입니다. 네, 우선 투자 심리 개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SG발 사태에 대한 부분이 커지면서 시장 자체는 상당 부분 위축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다면 이 부분은 에코프로와는 관계없다, 2차 전지와는 관계없다라는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좀 동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징적인 부분 자체 첫 번째에 대한 부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바로 이 공매도와에 대한 전쟁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 그룹주가 다시 한번 더 강한 강세를 보이면서 나머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 얘기를 하면 치를 떨 정도로 그쵸. 과거에는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주가 상승을 막았던 것이 공매도였고 최근에 또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상승을 또 막았던 것이 또 이 공매도였습니다. 이번에는 공매도가 또 포스코 그룹에 또 집중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주특기가 뭔지 혹시 아세요? 그러게요. 국난 극복입니다. 네, 주식 시장을 극복하고자 하는 또 욕구가 오늘 시장에 대한 강세를 이끄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누군가의 적이 생겼다고 했을 때 또 똘똘 뭉쳐서 이겨내는 것이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이상적인 과열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 2차 전지는 성장성을 거치면서 재평가를 받는 그런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한 포스코 엠텍,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도 강하게 오늘 올라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고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던 기업들이 이 에코프로 BM도 상당 부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나타내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부품주도 분위기 좋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들 어제 현대차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던 부분이었고 자, 오늘 다시 한 번 더 얘기가 나왔던 것이 현대차와 기아 합쳐서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4조 4,667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6조. 이 부분 자체가 현재 삼성전자 대비 한 10배에서 11배 정도에 대한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 물론 좋지만 그에 따른 부품주들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첫 방송을 진행하고 난 다음 날 가장 먼저 봤던 것이 엘라바마와 조지아와 관련된 기업들, 자동차 부품주들을 눈여겨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런 엘라바마, 조지아와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들 몇 가지만 본 다음에 우선 이제 덕양산업을 봐야겠죠.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전일에 대한 낙폭 자체를 이겨내면서 가파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 배터리 모듈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확장될수록 좀 더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진산업이라는 기업이 오늘 또 급등 양상을 나타냈는데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장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전장 부품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부품주에 몰려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또 뒤에 내용을 준비했는데 좀 더 상세하게 또 뒤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건설기계 종목도 장 시작부터 강세입니다. 네, 지금 한간에 떠드는 소문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한국형 휴전 상태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원래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좀 돌았었습니다. 대신에 그 부분 자체를 해낼 주인공은 바이든이 아니라 시진핑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도 상당한 거래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이 전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에 대한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재건 관련주가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이지만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진성 TEC 같은 기업들도 오늘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반발 매수가 좀 붙으면서 기관 수급이 붙어서 들어오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런 그 우리가 굴삭기 관련주라고 옛날에는 많이들 표현했는데 건설 기기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세 그리고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이런 재건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북돋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거기서 조금 작은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이제 대창단조라는 기업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창단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물 관련된 회사인데 현재 오늘 시장에서 재건 관련주를 함께 엮이면서 강하게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텐베거 트렌드 현대기아차 관련주로 들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두 번, 세 번 봐도 되죠. 하지만 그렇죠. 제가 조금 더 각색을 해서 조금 더 내용을 심화적인 내용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현대기아차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도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저희가 또 텐베거 관련주로 말씀드리고 난 다음부터 또 계속적인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는 대부분 다 미국 안에 조지아와 엘라바마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좀 더 중요한 매매 포인트, 팁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미국 IRA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내 기업들은 아무것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에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돼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 조지아 공장 근처에 대한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또는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현재 진행형에 대한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선별적으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내용은 바로 현대차 그룹 내 매출처 자체가 상당히 단일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85번 고속국도 벨트 거기 안에는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BMW나 다임러라든지 많은 우리가 브랜드들의 자동차 공장들이 존재를 하지만 거기 안에서도 우리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진출을 함께 했던 기업들이 2010년도부터 계속적인 진출을 해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관계가 상당히 돈독해져 있고 사실 다른 우리가 매출처를 다변화시키기에는 이 현대기아차에 대한 거래관계를 끊고 딴 데를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협의 아닌 협의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에 대한 실적과 상당히 연관될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 우리가 5월 달에 발표될 수 있는 코스닥에 대한 자동차 부품주들도 대단히 좋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환율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대기아차가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이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강한 랠리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때 환율 밴드가 바로 1300원대가 넘어갈 때 그때부터 달려가기 시작을 했었는데 현재도 1300원 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환율이 우호적이었을 때 이런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매매 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도 바로 살펴보시죠. 네, 일단 관련주를 먼저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주를 몇 가지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엘라바마 관련된 기업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바마하고 조지아 두 군데 모두 다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 기업이 이제 HL 만도, 서현이와 현대모비스, 세종공업, 아진산업, 동원금속, 대원광업인데 자, 여기서 빨간색 쳐놓은 거가 좀 더 중요한 기업들, 마진이 좀 더 개선돼서 나오는 기업들이라 보시면 되고 엘라바마에만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화신, 서진 오토모티브, SL, 한호시템, 그리고 PHA 이런 기업들이 엘라바마에만 공장이 있는 기업입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조지아, 최근에 이 조지아가 상당히 유행인데요. 이 조지아 커피도 있는데요. 자 이 조지아 관련된 기업도 빨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현재 상신 브레이크 또는 이제 덕양 산업 최근에 급등을 했죠. 그리고 MVH 코리아 과거에 이제 마스크 관련된 기업도 편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전기차 관련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공업, 세원, 그리고 KB 오토시스 있는데 여기서 현대공업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현대공업은 제네시스 모델에 직접적으로 납품이 되는 기업이고 기아 그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제네시스 모델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기타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켄터키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테네시라든지 미시간 쪽에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MVH 코리아, PHA, 임팩 SL, DIC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타 지역에도 지금 현재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무엇일까요? 네, 이 우리가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꾸준하게 미국 진출을 해왔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매출은 엄청나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기업인데 제가 이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기도 하고 제가 직접적인 매매도 한번 해봤던 기업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900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5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그만큼 협력 밴드 업체로서에 대한 역할을 저평가받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LG전자가 크게 유망했던 전기차 시장에 들어오면 유망했던 이유가 전기차 트레인을 만든다는 걸로 인해서 유망해졌거든요. 그래 바로 파워 트레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현대 기아차에 들어가는 파워 트레인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서진 오토모티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서진 오토모티브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또 우리가 최근 들어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감속기인데요. 감속기 안에서도 작은 것은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큰 것을 우리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라고 하죠. 그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또 공급하는 곳이 바로 서진 오토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주가가 앞으로도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결산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PR 밴드가 약 2배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던 기업이지만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엘라바마 조지아 바람이 불면서 바뀔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약 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서진 오토모티브였습니다.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300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로의 텐텐베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